지금 퇴근하신 거예요? 갑니다. 아, 저보다 늦게 와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리오네 씨가 집에 딱 왔을 때 김치찌개 끓여놓고 그러면 맞아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김치찌개보다 우리 김치찌개 더 맛있어요. 왜? 우리 장모님 김치 쓰고있어요. 잘한다. 또 이거 방송 보면 장모님이 김치 또 엄청 챙겨주시고 이렇게 잘 먹는데 더 챙겨줘야겠다. 엄청 많이 올 거예요. 진짜 계속 드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오나라 이거 너 봤어? 네 비주얼? 여기서 봐봐 김치밖에 없어. 국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김치찌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 선생님이다. 어디서 들려? 올라. 빨리. 죄송합니다. 제 수업 시작해요. 갑자기 밥 먹다가 수업을 한다고. 그리고 리오네 씨 지난 시간에 리오네 씨 문법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뭐예요? 한국어 수업. 아니 규현 씨가 한국인인데 뭐 굳이 수업까지 듣나요? 아, 화만 나가지고. 원래 말싸움하면서 언어가 느는 거 아닌가요? 어제는 3시까지 미트문에 3시까지 일했어요.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3시까지. 3시까지? 맞아, 3시까지 맞아. 3시까지 일했어요. 3시까지 일했어요. 그죠? 큰일이 났어요. 응. 그래서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빨리 세 가지 예시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진짜 부지런하신데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요리하고 대단하세요. 우리가 진짜 장인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요. 무슨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이수자.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 국가에서 무슨 인증한 기능장.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프랑스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이런 장인들을 키우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프랑스에서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부부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제가 나온 컴파니온들과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죄송한데 프랑스 말로 하시니까 너무 멋있는데 맞아. 콤파뇽드드 부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콤파뇽드드 부아. 프랑스 예. 지분만 하고 든 거. 지분만 공부해서. 왜 갑자기 지분만 관심이 생겼어요? 맞아. 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만든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분 장인의 운영 듣고 되는데 그 사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날부터 지분 공부하고 싶었어요. 8년의 과정을 거치는 꼼빠뇽 드부아? 네. 그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나요? 10% 정도. 와. 10%? 대박이다. 와, 어려운 거네, 이거. 네. Cette école, elle donne la chance à tout le monde. Tout le monde peut rentrer dans cette école. C'est très difficile de rester jusqu'à la fin. C'est très difficile de rentrer jusqu'à la fin. 그렇죠. 리오네 씨는 장인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어쩌다가 한국까지 오겠다라는 건 무조건 그건 규현 씨 탓이잖아요. 호주에 있다가 오네리가 먼저 한국에 진짜 와서 살아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싱가포르, 호주, 홍콩, 캄보디아, 네팔에 일했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규현 씨에게 한국에 가자고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상상하는 거랑 진짜로 실제로 사는 거랑 달라요? 네, aujourd'hui on est très satisfait mais en arrivant c'était vraiment très dur. 그렇지. 한국에 왔을 때 문화차 있지. 한국어로 한 번도 잘 몰랐어요. 안녕하세요밖에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어 진짜 어려워요. 아, 어렵죠. 제가 팁을 좀 드리면 두 분이 부부기 때문에 안 싸울 순 없거든요. 부부 싸움은 꼭 한국어로 하시기 바랍니다. 혼란 돼요. 원래 싸울 때 제일 말이 빨리 늘거든요. 아니, 그럼 규현 씨가 늘 이기지. 안 돼. 근데 이제 맞아요. 프랑스나 뭐 다른 여러 국가에서 이런 작업을 해보셨고 좀 많은 차이가 있죠, 한국이랑 다른 이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과?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너무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아직도 빨리빨리. 만드는 것보다 빨리빨리.
quand on fait un toit qui dure deux mois en France, en Corée, on fera le même toit en seulement deux semaines. Moi, je suis arrivé, j'étais vraiment choqué, mais je me suis dit, déjà, comment en deux semaines on peut faire un toit d'aussi bonne qualité? 이게, 사실은요, 리오네 씨, 이것도요, 한국인들이요. 해보니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스페인의 네. 그 왜 가우디 성당 있잖아요. 아, 그것도 성당. 지금 수십 년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저씨들 그걸 가시면 또 속 터져서 이거 못 참았네 못 참았네. 빨리 오늘 현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번 얼마 올려봤어요. 오늘도 설마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오, 뭐 비싼 식물인데 저거? 맞아요. 맞죠? 오, 예쁘다. 아, 평소에 식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것도 키우고 싶어요. 이거? 네. 그 색깔 너무, 이거 민트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눈으로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아, 진짜 예뻐요. 저는 다 키우고 싶어요. 여기 다 키우고 싶어요. 근데 저 식물원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오, 진짜 직업을 바꾸셔야겠는데요. 저 식물원이 갑자기 파리 식물원 같잖아요. 식물원 좋아요? 네. 진짜 여기 지금 힐링 많이 좋아요. Chaque fois que je regarde une belle plante ou une plante que je cultive, je trouve ça très apaisant. Dans un pays comme la Corée qui va très très vite, je trouve que c'est important d'avoir un moment calme. Un moment vraiment apaisant pour soi et c'est ce que je retrouve en m'occupant des plantes. Ah, 현장이 시끄럽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아, 커피! 아, 아. 야, 저 분포 아파트가 갑자기 파리 오지구네. 아, 사장님, 네. 네.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식물. 사실은 예전 같은 1년 전이었으면 집안채 값이었어요. 승용차 중형 세단 값이었어요. 우와! 뭐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이파리 한 장에 100만 원 넘어요. 네. 파리 한 장에 100만 원을 저게 와! 네. 우와! 너? 놀랬어. 네, 알보 농사하고 네. 사고 싶은데 제 아파트 사이즈. 네. 근데 알보는 사실 되게 크게 크는 종이에요. 네. 이 와이프분들이 특히 싫어하는 네. 개체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괜찮겠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 네. 아 생각해. 저걸 사시겠다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와이프 뭐라고요? 아, 식물 너무 많아요. 와이프를 한번 데리고 오세요. 네 맞아요. 특히 이 남자가 식물에 빠진다는 건 굉장히 럭키한 일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분들은 낚시 가갖고 무슨 2박 3일 있다 오시는 분도 있고. 낚시 가면 2박 3일 있다. 아니 낚시하는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더라. 저런 그러니까. 취미 권유하시는 분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않죠. 맞아요. 맞아요. 키워볼래요? 제가 되게 싸게 줄게요.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얼마야? 일단 볼게요. 눈자리를 볼게요. 내가 선물을 줄게요. 오 진짜? 샀어? 네, 그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아니고 3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짜리. 와, 네. 그래도 5만 원. 할인했어요. 진짜 크리스마스예요. 아, 너무 좋았어요. 뭐라 크리스마스라고? 아, 크리스마스처럼. 아, 여기에서 이제 아이처럼이에요, 저는 지금. 식물 제일 네. 중요한. 아, 그만 먼저 식사지. 네, 그러면 이 팔에 하나에 5만 원인 거잖아, 지금. 나중에 크면 저것도 이제 비싸지는 네. 거죠. 크게 키우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현 씨랑 미니 몬스테라랑 어떤 게 더 예뻐요? 10인치입니다. 모르겠어요. 주현 씨도 예뻐요. 주현 씨도 예뻐요.